동대문구의 수건 사업으로 꼽힌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과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 등 지역 내 권역별 전략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은 4일 열린 신년사에서 동대문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미래 도시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권역인 제기 청량리동 일대는 세계적 시장을 향한 청량 마켓몰 조성과 청량리역 일대 복합개발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전농, 답십리, 장안, 용신돈 등 2, 3, 4호 권역에서는 배봉산 인공폭포 조성과 청년창업센터 내실화, 용신동 패션봉제지원센터 개관 등이 역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